세상에는 수많은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소가 영어로도 시소라는 무시무시한 미스테리가 있다든지, 혹은 이수건 씨가 아직도 여자친구가 없다는 무시무시한 미스테리가 있다든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수많은 미스터리 중 바로 이 잉여산에 있는 미스터리가 굉장히 핫한데, 지금이 미스터리한 이 잉여산에 있는 이 문제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매우 추운 한파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찍혀져 있는 저 서린에 있는 사진 때문이지 말이죠. 과연 저 서린이 찍혀있는 사진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그 사진의 진실을 찾기 위해 저희가 제작진이 한번 모험을 떠나봤습니다. 토요 미스테리! 그러니까 저쪽 저 산에 서린이 발견되었다고? 100년 전 일이라고? 서린? 아빠, 우리도 서린 보러 가자. 에이, 요루야, 저거는 100년 전 일이고, 그리고 서린은 다 가짜야. 다 저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동화책 같은 거랄까? 아니야, TV에선 거짓말 안 해. 서린 있을 걸 봐봐. 저기 친구가 딱 있는데 아빠는 거짓말이란 말이 봐봐. 다 저런 거는 방송 때문에 자극적으로 만들어낸 미디어일 뿐이야, 요루야. 속지 마렴. 아니야, 있어. 서린 무조건 있어. 난 꼭 서린 볼 거야. 근데 그나저나 저 산이라면은 우리 집 옆에 있는 산인데. 서린 같은 건 없어. 어쨌든 서린 같은 건 없단다, 요루야. 알겠지? 있어. 몰라. 있어. 아니, 서린 같은 건 없다니까. 아, 있어. 그러면 나랑 같이 산에 가서 서린 있나 없나 보고 와. 산에 가자고? 응. 아니, 아빠 오랜만에 회사 쉬는 날인데 산에 올라가자고? 응. 아, 서린 없다며. 아빠가 내 아빠로서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근데 그 서린이 있나 없나 확인하러 가고 싶은데, 우리 여보가 가기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물어보고 올게 그러면. 여보. 그냥 가기 싫다고 말해. 뭐를? 그냥 가기 싫다고 말하라고. 산? 산. 왜 난 가고 싶어? 서린은 무조건 있을 거야. 아빠가 괜히 산에 올라가기 귀찮고 막 무서우니까 안 간다 한 거지? 서린은 분명 있어. 네, 8년 초기 말해주고 있다고. 나는 그러면 서린 만나서 친구하자고 해야겠다. 야, 하루야! 응? 어이? 뭐야? 방금 할아버지 목소리 들렸는데? 잘못 들었나? 호루야! 잘못 들은 게 아닌데? 할아버지 어딨지? 할아버지! 짜잔! 할아버지, 여기서 뭐해요? 아, 지금 숨바꼭질 중이요. 누구랑요? 나 혼자. 네? 그런 게 어딨어요? 이게 아니지. 아무튼 할아버지, 저 서린 만나서 친구할 거예요. 아빠가 근데 서린이 자꾸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아니야, 서린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 아범이가 자꾸 서린이 없다고 얘기하는지 아냐? 아, 무서워서? 아니야. 사실 서린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근데 서린을 만난 사람들은 양팔이 뜯겨가지고 와그작 씹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니까 서린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자세히 이야기해준다고? 아니요, 안 무서워요. 그렇게 잔인한 폭만 안 할 거야. 아니야, 서린은 있는데 분명
와그작 와그작 씹어먹는 굉장히 잔인한 동물이어서 없는 거예요. 아, 와그작 아니야. 아니 몰라. 아유 할아버지가 괜히 겁질려고 전화한 거겠지. 설이는 분명 있고 엄청 착해서 나랑 친구할 수 있을 거야. 아 여보 여보. 아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자니까. 아유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산 간다 그래가지고 피크닉 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 피크닉 가방까지 이렇게 다 쓰는데. 아이고 정말 갈 거야? 아 오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갈 거야. 이 젠자 오늘 그러면 사진 보고 있게요. 요리야 누구랑 얘기해? 아니야 아무것도. 요리야 아무래도 엄마가 오늘 산에 가자고 하네. 아싸! 서리는 없겠지만 뭐 산에 가서 피크닉이나 하러 가자 그러면. 서리는 있거든 있거든. 근데 누구랑 얘기했냐니까 아까. 여기에 누구 있구나. 어? 여기 누구 있나? 집에 누가 있는 건가? 어? 아니야 있어. 설마 이 옷장에 뭐가 있는 건 아니겠지? 아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여보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산속에 가서 어? 피크닉 하러 가자. 아유. 그래 내가 과일도 많이 싸놨어. 오늘 요루루 때문에 산속에 올라가게 생겼네. 아휴 여보 가자 출발. 아이고 그래도 이거 쉬는 날에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잉여산에 오니까 기분은 좋네. 하. 아. 아 여보 난 이만 한숨 잘게. 잘 자. 뭐야 아빠 자? 그러면 나도 서린 찾으러 갔다 올게. 아유 해 떨어지면 산이라 위험하니까 아, 조금만 찾고 와. 알았지? 알겠어. 서린아. 이제 그러면 서린을 찾아보니까 산이라서 그런지 공기가 엄청 맑네. 어? 우리다 보. 아 시원하다. 양이다. 양 귀여워. 와 폭신폭신해. 와. 뭐야. 아 가지 마라. 아 갈래. 꽃이다 꽃. 경민가 냄새가 엄청 좋네. 서린아. 응? 근데 좀 깊이 들어온 것 같은데도 서린이 안 보이네. 도대체 서린이는 어디 있는 거야? 토끼다. 와 토끼야. 아이 귀여워. 이리 와. 어 토끼 어디가? 같이 가. 어디가? 어디 가는 건데? 꽁충. 토끼야 어디가? 나랑 친구하자. 꽁. 어디가 같이 가. 알겠다. 토끼야 나랑 친구하자. 응? 내 당근도 많이 줄게. 아유 왜 이렇게 춥지? 뭐야? 여기 어디지? 우리 집도 아닌 것 같고. 토끼를 따라가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 같은데? 그때 기억을 잃은 건가? 뭐지? 뭐야 이 당근은? 아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의식 잃은 나를 누군가 보살펴 준 건가? 너는 대체 어디래? 우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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